좀 식사 좀 하고 쉬시고 마음고생 열심히 했을 텐데 가서 쉬세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갑시다. 나는 출근한다. 가게는 퇴근하고. 어머, 어디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다요? 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커 넣어주시고! 가게 거리들 어둠이 또 밀리며 하늘에 작은 것 같아 그 길을 따라 나 흘러가니 거절한 밝힐 뿐인데 나의 거리에 어둠이 또 밀리며 하늘에 작은 변화 그 길을 따라 사다가 스스한 밤이 희망거리게 스스한 마음뿐이네 바람아 불어라 작가의 눈발에 스스한 마음 지우며 하시는 것 같아 아빠가
좀 살아 다시 돌아가라 시간이여 난 몰라요 비가도 봄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하네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안 해 몰라서 걸어오니 알고는 당신 안에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너의 주 사랑 너희를 너의 주 말 안 하시고 참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죠? 또 뭐 이런 신청곡인가? 홍시 대전 아지매 대전 아지매 된 게 보면 안경 쓰는 사람 말하고 막 맞제? 딸기 막 차기 꼭 그런 거 시키는 이런 거 시킬 줄 알았어요 또 꼭 맞게 이런 거 시키더라 홍시 그 잔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 홍시 신나게 드실 거 있어 단장님? 없어 그럼 없어 그럼 난 나중에 할라야 왜냐 분위기 인증까지 해놨는데 씨 또 다운돼 보면 또 멀치 아파 나 아직 얼마나 개다 걸렸는지 나 지금 죽겠네 죽었어 그래서 가만히 써보셔 나 작업 좀 할게 하나도 하나 이것도 시간이 영웅입니다 연습했어 돈 못 버는다고 진짜 씨 아, 됐어 인자. 나 됐어. 시끄럽소. 내가 알아서 할게. 됐어. 그나저나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네. 기억력 진짜 좋죠. 한 몇 개월 만에 제가 독립하고 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오라버니는 항상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있네.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와 나는 진짜 첫째인가봐 진짜 몇 년에 한 1년 넘은 걸 기억을 하고 있네 나 지금 어머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대학교 가서 판사 검사 하나 됐을 건데 그죠 엄마 이런 것보다 네 각설이 할 팔자가 아닌데 진짜 공부 안 할 때 공부할 건데 내가 엄마 뭔 노래 하나 할까요? 어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버릇없이 인사를 안 했네 우리 라이브 공연단의 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맞다. 사람이 확실히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것처럼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오셨네요. 그죠? 우리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욕먹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누가 깡패 갖다 놨어? 사람. 깡패 갖다 놓지 마. 내가 알아서 오늘 하나도 안 흔들리고 내가 다 관리할게. 됐어. 그거 주시. 보고 싶은 여인하고 동전 인생 두 개 주세요. 자, 둘의 목 좀 풀고 자, 신나게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좀 신나게 까불겠습니다. 엄마 아빠들 앞에서 제로 떤다 생각하시고.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왜 청이한테는 신청곡을 안 하죠? 어? 알아서 하니까. 하이삼 신청곡 했다가 모르는 노래 해갖고 노래 못하니 잘하니 개욕 먹고 있어. 여러분과 신청곡 받는 것도 겁나네. 갑시다. 준비됐으면 보고 싶은 여인아 진상님의 동전 인생 준비됐으면 가봅시다. 촬영 기억예 헤드셋 띄워주세요. 사람이 했던 그 시절이 순간처럼 스쳐가면 생각난다 다가오면 그 사람이 보고 싶구나 내 여인아.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찾아오면 그리워라 그리워라 다시 너를 그 시절이
나 신청곡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모르는 거 빼고는 제가 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년지기 기다리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근데 저를 아세요? 그러셨어.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네. 그나저나 팔찌가 아주 시계랑 주렁주렁 하여 뭐 어쩌라요? 어? 어제 또 술 한 잔 빨았구만. 딱 상태 눈이 꼴랑한 거 보니까 그랬구만. 어? 빨리 가서 자시오. 뭐야 또? 희나리. 언제까지 땀 지금 보고 태어날 거야. 희나리 오리지널로 주라니. 그건 나중에 할 거야. 내 맘대로. 나 뭐 주라 했지? 천년지기. 천년지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래는 잘 안 해. 그런데 막 뭐 붉은 입술 뭐지 뭐 이상한 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오는 노래 막 그런 거는 잘 몰라. 갑시다. 천년지기. 뭐야? 이 노래 끝나면 복세계 돌아보니 이 노래 끝나면 복세계 노래 끝나면 복세계 너 저 한 좋은
가지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노래를 뭘로 가지? 아, 우리 전복 어디 갔어? 가만 이렇게 서보셔. 이렇게 서봐. 이건 제 창고로 애비 신랑이에요. 애비 신랑 나이는 6살 차이 나는 6살. 키도 크고 겁나게 괜찮게 생겼죠, 그죠? 아, 진짜 믿는 얼굴이네, 그 기억이. 아, 진짜 믿는 얼굴이야. 제가 어떻게 이런 연기하를 만나겠어요. 시사 조절이네.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가 갈게. 잘 받아, 알았지? 하나, 둘, 셋! 낫기는 낫고 많이 좋고 우리 전복을 하고 산 오빠는 와이프가 있어. 우리 전복대기는 와이프가 있네. 근데 우리 어쭈구리는 우리 아직 청각이 이게 누구한테 더 잘 보여야 되는 건가, 그제? 나도 시집 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웃자고 하는 소리 또 죽자고 웃지도 않네. 아이고. 신나게 복 한번 두드리겠습니다. 어머, 이번에 단장님의 센스를 한번 믿어볼게요. 단장님 하나 딱 넣어주시오. 뭐 잘못된 만남 같은 긴 거 시켜주면 진짜 씨.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볼티 진짜 겁나 길다고요. 가자. 일단 꺼주시고.
경계. 어떻게 스트레스 좀 풀리셨어요? 네. 박수와 함께. 월탕구나. 분위기 좋다. 이럴 때는 얼른 하나. 안 팔아요. 항상 마지막에는 안 팔아 안 팔아. 손에 손가락 또 채워봤대. 왜 이제 왔어? 커피도 먹고 왔어. 감사합니다. 개땅 흘리고 있나 아주 개땅. 아이고 공주랑 가까우니까 겁나 좋겠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와, 나 여자가 이렇게 빠른 걸로 치기에는 진짜 힘도 똥싸네, 똥싸, 진짜. 감사합니다. 보여요. 내일 정형외과 가야 되네. 꼬미 뭐 어디 가서? 꼬미 뭐 어디 가서? 감사합니다. 북채도 때려봤어. 감사합니다. 아우,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걸 갖고 보이지. 지금 다리도 그러는데, 뭐. 이제 다리도 보면 이제 손가락도 상하지 않게 생기고 이제 죽겠네, 죽겠어. 아이고, 지금 안 팔라요. 이미 이제 판다니까 이제 가잖아. 그게 안 팔아, 그래.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알고 오세요? 화이팅. 물 한 모금 먹어도 될까요? 네! 아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시쇼. 안 팔랄게. 다 걷어주세요. 자, 뭐 세팅해주시오. 선생님 세팅할 동안 노래 하나 읽어주시오. 노래 하나. 뭐 하나 듣고 싶으세요? 희야 방금 했는데. 어머, 그럼 일단 마지막에 한 번 더 불러줄게요. 한 지 10분도 안 됐네. 가 있어 보이죠? 그 노래가 참 되게 좋아요. 아까 했는데 있을 때는 듣지도 않고. 이따가 해줄라네. 이빨 가고 와서 거긴 안 들리죠? 안 들려? 안 들려? 노래 하나 한번 주세요. 노래 하나 하고 신나게 이제 장구도 한번 두드리겠습니다. 촬영 경례.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하시죠. 하나. 이제 신나게 장마 한번 두드릴까라. 신나게. 아빠 언제 아직 안 봤어? 이제 가야 돼요. 돈 넣어서 가. 어. 이틀 있다가 조심히 가시오야 우리 가을이 언니. 조심히 아빠 운전 조심히 조심히 가시오. 알았지라. 빈지게 하나 들어줘보시오. 난타 빈지게 빈지게 난타 한번 칠게요. 조용하니 빈지게는 장국가락을 잘 들어야 되네. 갑시다. 노래는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노래는 많이 부르니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장국 그리고 이제 가락을 이렇게 쳤다면 이제 좀 파워풀하게 장국을 멋있게 한번 잘 쳐볼게요. 그러니까 제로 된다고 생각하시오. 손비됐으면
갑시다. 헬로 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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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웃고 있어. 웃고 알았지라. 가는길 조심히 가시고 웃고 있으시오. 준비됐으면 차렷 경례. 조심히 안전운전해서 조심히 가세요. 박설이 타령 뭐 장타령이요? 아 얼씨구 뭐 얼씨구 아까 가을연이 한거 말한가? 아 징치면서 하는 자 박설이 타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운 사람 알겠습니다. 박설이 타령 지금 가실 건가? 가만 그만 있어보시오. 응? 아 뭐라 뭐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가부들 엄마 이제 가요. 아 이제 잊은다니까. 아 살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지금 흘리는 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의 꿈을 향해서 흘리는 땀방울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더 열심히 한번 꿈을 향해서 달려가 봅니다. 이제 각설이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앞으로 이 각설이 할 날이 얼마나 꽉 찼겠어, 그죠? 근데 세수는 2년 됐는데 한 10년 한 것 같네, 10년. 진짜로. 어머, 내가 진짜 5년 되기 전에 아마 말라 뒤질 거야, 말라 뒤져. 그래도 요령 안 피우고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괜찮죠? 지금 언제 내 술을 한잔 드실 때 눈이 가을에 눈도 이러고 있는 게 맛있나요? 전복대 하지마. 힘들어 죽겠어 지금. 다리 후달려 죽겠어 어쩌고. 사람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엄마 괜찮습니다. 같은 식구여서 우리 가을 연애는 끝나고 들어가셨고 보다시피 꼬맹이 창의가 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가봅시다. 한마음 각설 타령. 각설 타령 넘어가세요.
우린 여러분과 이 소생창이가 죽은 바로 나온 나니 부처님 전 신령님 전 예수님 전 건강하시라고 두 생모 빛나이 말씀을요 감사드립니다. 아, 보루요. 오늘 90분 시간 걸고 오셨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셨어. 우리 애비 살인 애비 신랑 아빠. 아빠 데려가 내가 서빙을 볼라요. 서빙을 봐. 남자 최고니 조카 늙었어 어때요? 가만있어. 물 또 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니야 팔 아프고서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있어. 희야 하나 해줄 테니까네. 에 엄마. 아이고 청아 내 딸 청아 아버지는 농사가 되었군요. 어머니는 지혜를 다니 이 딸내미는 어찌할까 모르겠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세요. 창아 엄마가 엄마 이름이 창이요? 오케이. 아이고 엄마 달라가다가 갑자기 앉아버렸어. 조심히 가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있으셔. 먼 길에 왔는데 노래 하나 듣고 가야지. 그 여기까지 그 노래 하나 어떻게 보면 보려고 오셨는데 안 해주면 큰일 나지. 아따 나 이거 헤드셋 마이크 좀 주셔. 머리가 대갈통이 쬐까내갖고 막 진짜 벗겨져서 환장하는데. 희야 하나 더 줘보시오. 대기 빼주시오. 다시 한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듣고 조심히 가세요. 먼 길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마음이 안 편하나. 갑시다. 준비됐으면. 어디 가야 나도 한번 소리 소리 걸고 싶어 살 거야
그러지 세상살이 힘들면 못 자랑해지는 걸 어차피 사는 세상은 지금 시작해 다른 세월에도 따라 붙잡을 수 있나 떠다니는 구름처럼 붙을 수 있나 세상 사고는 내 주로도 그런 거지 들은 소리 걸고 지면 살거야 형님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도 이제 한바탕 신나게 갑시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이제는 제 얘기 했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스트레스 마음껏 푸시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셨죠? 준비됐으면 갑시다 차렷 경례 누나 엄마 이름만 뭐라 하자 누나 뭐라 누나 누나 우리 친구들 나와서 이겨내 친구들 이렇게 Oh,
감사합니다. 엄마, 입술이 벌건데 벌게. 오늘 물 한 모금 잡수셔. 일룰 골판이네, 어머. 아이고, 어디 스트레스 좀 풀리셨어요? 우리 라이브 공연다. 보시다시피, 한 명이 뜬, 감사합니다. 두 분이 계시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 이 열악한 환경에.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네, 그죠? 이 구석지에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성공한 겁니다. 사람이 많은 데에는 당연히 많아서 그렇다 치지만, 없는 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 라이브 공연단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홍시 아니 있어? 홍시 하나 주시오. 잔잔한 노래 한 곡. 홍시 곧 추석이죠, 그죠? 추석 우리 아마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이런 거 여파라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뭐 팔짱가 몰라.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하면서 홍시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희. 그럼 오라버니 1년 사이에 좀 많이 발전했는가? 아유, best, best. 많이 발전했어요? Best, best.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잊지 않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면 정리가 될게요. 네. 이건 항상 보던 이빙이라니까. 혹시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래니까 제가 어디가 부모님 보고 싶기도 하네. 언제 보고 가는가 모르겠네 도대체. 형부 엄마 아빠 잘 계시디요? 잘 계셔? 강수 씨 이제 요즘 술 안 먹지라. 우리 아빠가 이제 술을 끊었다네 이제. 그거 하나 주세요. 뭐 하나 해드릴까요? 잔잔하게. 황대. 황대. 뭐라고요? 곰이 뭐 진짜 저기 앉아가지고 진짜 타자피하는 소리 하고 있네.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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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사람이 많을 때보다 사람이 없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죠? 그죠? 미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진짜 개고생하고 있는 것 같네. 광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했지만 아픈 사연 가슴이 안고 우리 살아가는 각설이 광대 차렷 경례.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 나 몰래 아픈 사람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풋나잖아도 보시다시피 또 민원이 들어왔네. 보시다시피 엄마 잘 들으셨어요?